네, 안녕하세요. 신재경입니다. 저는 폭풍의 언덕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작품을 표현해 봤고요. 내용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좌절과 분노와 복수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대사 뒤에 그 감정 묘사나 배경 묘사가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내용이 인생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의 어둡고 고난의 시절은 스위트훅으로 엉기설기 얽혀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아름다웠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붉은 꽃으로 담았는데요. 저는 가장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이 잉태의 순간이었던지라 뿌리까지 이용한 호접란으로 제일 위쪽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좋은 인연과 사랑의 순간들은 아마릴리스나 라넌큘러스를 이용해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 중심부에 모두 표현이 되어 있다고, 심장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순간은 오겠죠, 정말? 그 순간의 전반적인 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꽃처럼 그래도 아름다운으로 회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꽃송이로 담아봤습니다.